네, 경제 관련 방송을 오래 해서 재테크 실력도 남다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여도훈 앵커의 돈 되는 재테크 아이템 5.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가장 가운데 있는 미국 1번. 주식. 저는 원래는 2009년부터 한국 주식 투자를 더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한가도 맞아보고. 한가? 예, 한가 한 다섯 번 맞아보셨어요? 매일 아침 계좌 딱 열면은 이제 방송 그때 딱 방송을 하는 시간이었어요. 딱 동시호가 시간이. 그럼 제가 이제 클로징을 해야 되는 시간인데 표정이 시장이 오늘 다 상승으로 시작할 것이 예상되는데 제 표정은 암흑기. 뭐 그런 다양한 경험을 쭉 이어가면서 한국 주식을 하다가 제가 2019년 말, 아, 2020년 말, 2020년 말에 한국 주식을 다 정리했어요. 그리고 딱한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그 종목을 남겨둔 이유는 물려 있어서. 2020년 말에 정리했으면 네. 오른 다음에 정리한 그쵸. 건데. 다행히도 그 전에 마이너스였던 것들을 2019년 이제 팬데믹 오면서 엄청 이제 저점에 다 비중을 늘려서 다행히도 엄청난 플러스로 다 수익을 잘했네, 잘했어. 그리고 빠져나온 거야. 네. 그런데 우린 그때 들어갔잖아, 누나. 야, 진짜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아파. 그래서 어쨌든 이제 미국 주식 같은 경우 제가 2018년부터 조금씩 투자하기 시작했고 한 2019년부터 ETF 위주로 적극적으로 좋을 때 투자를 하고 들어가셨는데. 있는데 좋을 때였죠. 좋을 때 좋을 때는 뭐 들어가셨어. 수익률이 100%도 넘는 ETF가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 뭐한 자릿수 수익률로 그걸 작년 말에 털었어야 되는데. 근데 미국 주식은 제가 굳이 샀다 팔았다, 그러니까 사기는 하지만 팔지는 않는 게 이거를 원래는 제가 모든 현금을 이전에는 다 한국 주식으로 다 넣어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현금을 그 관련된 아이템을 뭐 새로 샘플 제작한다든지 제품 제작에 다 쓰고 있어서 일정 부분만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어서 이거를 뭐 5년, 10년 보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꾸준히 계속 이제 주식 투자를 오래 해 보셨던 분들도 물론 줄어들면 속상하겠지만 그 계좌에 찍힌 숫자는 사이버머니지 이건 내 돈이 아니다, 내 자산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저는 원금에 손실이 나지만 않는다면 이제는 별로 이렇게 막 마음이 아프고 그러지 않아요? 한가 다섯 번 맞고 나서는. 아, 그럼 어떤 종목에 투자하고 있어요? 미국 주식. 저는 주로 이제 개별 종목은 한 종목도 없고 ETF만 가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시장 전체 S&P 500에 투자하는 스파이라는 ETF, 다들 많이 투자하고 계신 ETF 중에 하나일 거고, 저는 사실 근데 QQQ는 안 해요. 좀 무서워서. 기술주라는 특정 섹터가 있기 때문에 그건 안 하고, 그리고 이제 MGK라고 이 안에도 기술주가 많이 들어가 있기는 한데, 메가캡 그로스라고 해서 굉장히 큰 기업들만 많이 투자하고 있는 그런 관련된 ETF, 그리고 산업 중에서는 CLOU라는 ETF가 있거든요. 근데 그 ETF가 사실 수익률이 제일 좋았었어요. 그건 단기적인 뭐예요? 퍼포먼스가. 이게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그러니까 클라우드 우리가 컴퓨팅. 쉽게 생각하면은 뭐 그런 사진 같은 거를 어디에다가 저장하는 거죠. 저장해놓고 그런 게 기본적으로 해서 4차 산업혁명에 가장 크게 펼쳐질, 향후 산업 영역에 더 많이 펼쳐질 그런 관련된 기업들을 모아놓은 ETF 중에 두 개가 있었는데 SKYY랑 요거를 이제 꾸준히 모아가고 있는 ETF 중에 하나예요. 아, 그러니까 미국 주식은 제 생각에 그냥 사서 이렇게 저축하듯이 적금 넣듯이 그냥 해서 차곡차곡 하고 이렇게 돌아보지 않나 봐요. 현재 상태를. 그게 이제 제일 잘하는 사람들. 정답이죠. 네. 자, 두 번째. 네.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돈? 아, 돈. 제가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도 그렇고 지인들하고 얘기할 때도 그렇고 뭔가 대화를 할 때, 그거 돈 되겠다. 그거 이렇게 해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런 뭔가 브레인스토밍 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뭔가 한뭐 기사를 보던 어떤 사안을 보던 할 때, 여기에서 이걸 하면 잘될것 같아. 너는 뭐에 관심이 있으니까 뭐 다들 저한테 나도 쇼핑몰 해보고 싶어. 너는 이런 컨셉으로 해봐. 너 이런 거 잘하잖아.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무슨 대화를 할때 항상 이게 돈이 될까? 이게 사업으로 따지면 어떻게 이걸 풀어갈 수 있을까? 그리고 뭐 스포츠 되게 좋아하는 거, 너는 그런 관련된 플랫폼을 만들어봐.
뭐 그 뭐 제품 뭐가 좀 부족해서 나는 이런 게 있었으면 그걸 네가 만들어봐. 그러면 막 소개해줘. 이런 데서 할 수 있대 하면서 막 링크를 보내준다거나 여기에서 가서 물어봐봐 하면서 항상 뭔가 돈 되는 거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걸 되게 재밌어 해서. 근데 그 전에도 그랬나를 좀 생각해보면은 그 전에는 별로 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사업을 막 하면서부터 더 뭔가 아, 이걸로 뭔가를 할 수 있을까? 잠재력이 폭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고 네. 이러면서 스스로 결핍이라고 네. 생각하고 그러면서 그런데 눈을 뜨는 거죠. 네. 예, 가지고 있었던 아나운서 하고 있을 때는 몰랐다가 예. 네. 네. 근데 그것도 이제 저는 제가 조금 더 똑똑하고 조금 더 뭔가 스케일이 컸다면 왜 막 스타트업 멋있게 만들어서 투자도 막 유치받고 막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러다 망한 사람 그러니까 누군가의 돈을 가지고 와서 내가 투자를 막 받아서 뭔가를 막 크게 벌리고 여기까지는 아직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작게 시작해서 이거를 키워가자. 그래야지 내 맘대로 하지. 투자자가 생기면 내 의지랑 맞아요. 상관없이 또 방향이 달라질 네. 수 있으니까 잘하신 것 같아요. 그 도움 받은 주변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게 주변에서 다들 제가 나 이렇게 해서 돈 벌었어 이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뭐 얼마 벌 이런 얘기하면 좋겠다 나도 하고 싶어 하지만 단 한 사람도 아, 막상 못해요. 네, 안 하더라고요. 네. 유튜브도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저는 유튜브 시작하면서 막 돈 들여서 막 장비 사고 막 편집 비싼 거 막 편집하는 분 막 섭외해서 하고 이런 거 절대 안 하고 저는 제가 핸드폰으로 다 찍고 편집하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 알려줘요. 그럼 채널을 조금 만들어서 몇 편 올리다가 왜 반응이 없어? 안 해요. 접어버리고 나 이거 잘하고 있는 거야? 근데 중고품 많이 나오잖아요. 유튜브는. 근데 그게 저는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이제 꾸준히 이거를 그냥 뭐 일주일에 한 개만 올리더라도 이거 뭔가 꾸준히 했으면 좋겠는데 또 뭔가 막 불평불만을 하고 나는 부족해라고 얘기를 할 그 시간에 뭔가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참 세 번째 땅! 땅! 제가 아까 그 아니. 법인 뭐 운영하고 그런 거 말씀했는데 저는 원래 부동산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게 땅 키워드는 사실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 얘기를 하려고 가지고 왔는데 자격증을 따셨다고요? 네. 합격했어요? 네. 야 그거 어렵다던데.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저희 부모님이 제가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하는 걸 보면서 아버지가 그러셨죠. 고3 때 이렇게 공부했으면 스카이 갔겠다. 언제 땄어요? 2020년인가? 2020년에 땄을 거예요. 몇 번 도전 만에? 제가 맨 처음에는 1차, 2차를 동차 시험 봤다가 너무 속상하게 1차 시험에서 한 문제 꽈락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다 불합격이 됐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너무 멘붕이 와서 그 다음 시험에는 1차, 2차 나눠서 이제 2019년에 한 번, 2020년에 한 번 그것도 공부를 되게 경제적으로 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학원 다니고 이러던데 아니요. 저는 다 무료 강의로 아 그래요? 네 너무 강의들이 공짜로 잘 돼 있는 사이트가 있어가지고 제가 유튜브에도 소개했는데 다들 이제 부동산 관련한 재테크를 되게 많이 하시고 요거를 이제 사이드 잡으로 가지고 계시려고 생각하는 젊은 층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시험 보러 가면은 근데 그분들 공부하는 거 보면은 다 돈 엄청 많이 들이고 학원 가서 공부하고 있는데 물론 그렇게 공부해도 좋죠. 근데 저는 그 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뭔가 거기에 쏟는 에너지를 최대한 시간을 줄였으면 좋겠어서 굉장히 컴팩트하게 1차는 한 2주 한번 공부했었으니까 2주에 팍 해서 스마트한 61점 몇으로 다 합격하고 2차도 과목 수가 좀 많아서 한 달 팍 잡아가지고 공부 빵 하고 몰입 교육을 했구나. 네. 그래서 공짜로 시간을 최소한으로 드리고 공부하는 것도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봤을 때 제가 그 시간에 딴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수익이 줄어드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컴팩트하게 공부를 했었고. 그래서 지금 이제 공인중개사 업무도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요. 저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딴 게 당장에 뭔가 공인중개사로서 일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게 아니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공인중개사 사무실일 수도 있지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법인 사업에 어쩌다 보니까 좀 연관이 되더라고요. 거기 이제 공인중개사 내용 중에서 공부했던 부분들을 몰랐다면 아예 지금 일은 전혀 할 수 없었을 텐데 이렇게 우연히 연관이 돼가지고 도움을 받고는 있고 공인중개사로서의 활동은
아마 뭐 60 넘어서. 그러니까 부동 저기 다른 그 N잡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네. 돈을 지금 차곡차곡 모으고 있잖아요. 공인 중개사 공부를 해가지고 기본을 깔은 다음에 부동산에 뭐 투자를 하는 거 아닐까. 왜냐면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도 왜 그런 관련된 자격증 시험 이런 거 있어요. 보면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네. 이론적인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부동산도 이 공인 중개사 시험 보면 아. 이런 게 부동산 시장이고 이런 구조로 사업을 하기도 하고 하는구나라는 거를 전체적으로 이론적으로 배울 수 있어가지고 저는 진짜 내가 부동산 투자하고 싶다 혹은 진짜 주식 투자하고 싶다 하면은 이론적인 거를 귀찮아하지 마시고 젊은 사람이라면 젊은 층이라면 자격증 공부를 한 번씩은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합격을 위한 자격증 시험을 꼭 한번 치러 보셨으면 좋겠다고 일단은 든든한 자격증이 하나 생겼네요. 자, 4번 네 패션. 패션 관련해서 재테크와 연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릴 텐데 저는 사실 이걸로 사업을 해서 돈을 벌고 있잖아요. 근데 재테크의 제일 첫 번째는 사실 패션을 좀 많이들 내려놔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내가 뭐 100만 원이라는 돈이 있는데 이거를 재테크 뭐 사업을 쓰던 주식 투자를 하던 이런 데 쓰려면 그동안 썼던 돈을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소비를 줄이는 거를 다들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저도 물론 그랬어요. 저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에 풀칠한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진짜 소비 여왕이었거든요. 뭐 돈 쓰는 거 좋아하고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요거를 이제 어느 날부턴가 약간 정신 교육을 이렇게 받게 되고 네가 지금 이 소비하는 건 쓸데없는 것들을 자꾸 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나서부터는 완전 다 아예 없애진 못했지만 내가 썼던 돈을 반으로 줄이고 한번 반으로 더 줄여보고 이런 생활습관 개선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러고 나서 사실 이전에는 뭐 명품 사는 것도 좋아하고 뭐 명품 뭐 가방, 구두 뭐 이런 거를 주기적으로 나는 사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이 있었는데 무슨 연례 행사처럼 근데 그거에서 벗어났어요. 그런 듣고 나니까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뭐 이런 얘기를 두 분 앞에서 드린 좀 그러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진짜 하지 말아요 그런 얘기는 이게 막 이렇게 좀 예쁘고 뭐 이런 가방도 물론 가끔 들고 다니지만 그냥 에코백 들고 다니는 게 더 편할 때가 있고 제가 지금 에코백만 들거든요. 네, 좀 큰 가방, 네. 편한 가방 이런 걸 자꾸 찾게 되잖아요. 너무 가볍고 좋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서 아 이렇게 소비를 줄이면은 내가 재테크할 만한 그런 폼이 더 늘어나는구나. 이거를 빨리 하루라도 빨리 깨우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그걸 35세 이후에 깨달아가지고 조금 아쉬웠는데 너무 빨리 깨달으실 거예요. 저는 아직도 많이 깨닫긴 했는데 아직도 그분이 실천. 오시면은 한 번씩 해대야 되니까 소비를 줄일 수 있는 그 이제 사업을 하면서 줄이기 시작했고 쓸데없는 거 사지 말아야지 그 돈이 이렇게 가는 길이 생기니까 그런 팁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소비 줄이는 가장 극단적인 방법은 그런 생각조차 안 하게 하는 방법인데 제가 소비를 극단적으로 들으면서도 아 내가 이렇게도 잘 사는구나 싶었던 게 그 시험 공부할 때는 뭘 이렇게 인터넷 뭐를 들여다볼 시간도 없고 어디 뭐를 갈 시간도 없잖아요. 그렇게 한 2주를 지나고 나니까 아, 내가 이렇게 안 써도 내가 입을 게 없는 게 아니고 신을 게 없는 게 아니구나 그런 거를 딱 경험하고 나서 아 그럼 다음 달에도 한번 안 사볼까? 그러면서 이제 계속 보기는 해요. 너무 사고 싶어서 그럴 때는 그냥 위시리스트 계속 넣어놔요. 그러면은 내가 다음번에 아, 진짜 이번에 사야자고 들어가 보면 막 품절돼 있거나 아니면 가격이 좀 많이 다운돼 있으면 요거 정도는 살만해 싶은 가격이 되면 이제 사게 되지만 어쨌든 많이 그 가격이 내가 썼던 그 이전 가격보다는 많이 줄어드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서 소비를 되게 습관화 줄어드는 게 습관화가 다행히도 근데 이게 패션이나 이런 것들이 사업으로 연결이 되면서 돈을 벌지만 네. 사실 이게 사업으로 연결이 안 되는 패션이라는 거는 재테크에 완전히 독이죠. 예, 반동이 되는 거예요. 반동. 예. 마지막 5번은 결핍. 결핍. 훈훈한 마무리를. 근데 이게 결핍을 느꼈을 것 같지가 않은데. 네, 넘치시는데요, 예. 지금. 아니, 이게 뭔가 이제 물질적인 결핍은 그 정말 10년째 변하지 않았던 저의 월급.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친구들이 뭐 대기업 들어가서 뭐 억대 연봉 막 이렇게 버는데 내가 뭐가 나는 부족해서 이렇게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플러스 아까 말씀드렸듯이 뭔가 내가 되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이걸 뭐 사회적 영향력을 떨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생각이 저를 자꾸 막 작게 만들고 갉아먹는 거를 어느 순간 느끼고 이거를 뭔가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싶어서 그러면 이걸 해서 돈을 더 벌어보자. 아, 내가 유튜브를 해서 내가 이런 것들을 관심 있어 하고 잘한다라는 것을 세상에 누군가는 봐주겠지라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자 라는 그런 시도로 연결이 됐고 그게 결핍이 채워진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결핍 중에 하나가 제가 2019년에는 제가 18년 동안 키웠던 강아지가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러면서 그 강아지를 보내고 나서 그 시간들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오히려 일에 더 집중했고 그리고 이제 사실 이 3년 넘는 시간 동안 계속 유지해오면서 저한테도 중간중간에 슬럼프는 당연히 있죠.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면 저는 대학 때부터 항상 그 꼬박꼬박 살자라는 그런 말을 해주셨던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말을 항상 기억을 하고 있었거든요. 내가 내 하루를 온전히 열심히 살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내가 내 인생을 낭비하는 그래, 거니까 허비하는 거죠.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고 그리고 저희 이제 친오빠가 굉장히 많이 암투병으로 오래 힘들어 하다가 작년에 세상을 떴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는 그때 사실 되게 힘들었어요. 뭐 가족이 아프기도 했고 일도 많으니까 이제 막 물리적으로도 힘들고 뭐 이런 시기에 오빠가 저한테 이제 나는 비록 더 살아가지 못하지만 내 남은 인생만큼 돈이니까 열심히 잘 꼬박꼬박 잘 살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서 저는 어떻게 보면 좀 사명감을 좀 가지고 내가 두 배로 더 내 삶을 이게 막 힘들게 사는 게 아니라 누리고 만끽해야겠다 그만큼 채워야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제 뭐 엔잡이나 다양한 뭐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하는 것의 최종 목적이 여러분들도 돈을 벌기 위함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확실하게 채우는 역할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니까 그것의 의미를 두다 보면은 저절로 좋은 뭐 기회나 돈들도 따라온다는 거를 늘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N잡 꿈꾸시는 분들 많을 텐데 우리 여도훈 앵커의 이런저런 얘기들이 참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네. 오늘 여도훈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